데일리 플러스 365의 BJ입니다. 오늘은 플루트 실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습 여섯 번째 과제를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악보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마디에 돼 있는 것과 15마디에 돼 있는 것 그리고 29마디에 돼 있는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먼저 표시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레도레 도미도미 이렇게 가거든요. 자,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 보도록 하죠. 시작. 천천히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쉬운 악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본인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로 내려갔다가 도로 올라가는 부분 어디였냐? 12마디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 불면서 내가 어려운 부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 12번을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연습할 것이냐죠? 자, 운지 때문에 안 되셨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안 된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레도 물론 운지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운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네, 그 부분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십시다. 자, 예를 들면 저는 12마디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레도를 하는데 레도를 따로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런데 가능한 한 손가락은 많이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지는 않아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레가 한 번에 내기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요. 바바바바. 근데 저음역을 낼 때는 한 번에 빰 이렇게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저음역 때만 따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미레를 연결시키는 거죠. 11마디, 12마디를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되겠죠. 예,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안 되는 것을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플루트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그냥 시스템에 의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제가 오늘 드린 과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뭔가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귀에는 굉장히 좋은 이게 도레도레 도미도미 도시도시 도라도라 어떠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의해서 연습을 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내일 뵙겠고요. 내일도 이 악보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카페 델리플루트에 접속하셔서 이 악보를 꼭 인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좀 더 어렵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